이것들을 우리 몸속에서 합성을 하라고 하는 명령서가 필요합니다. 그 성분의 이름은 바로 비오틴입니다. 비오틴. 예. 콜라겐하고 둘이 짝꿍이잖아요. 예. 짝꿍이라 뗄 수 없는. 가장 궁합이 잘 맞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비오틴은 콜라겐의 체내 합성을 도와서 결과적으로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고요. 상승 효과를 내기 때문에 비오틴과 콜라겐은 하나면 안 되고요. 꼭 두 개를 짝꿍으로 먹어야 되는 영양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오틴은 그 자체로도 건강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영양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의 3대 영양소라고 불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대사를 도와서 신진 대사를 원활하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피부뿐만 아니라 모발과 손, 발톱, 재생 등을 돕는 전신 건강에도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때문에 유럽식품안전청에서는 비오틴을 섭취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손, 발톱, 재생, 탈모, 피부의 치료제로 사용해 오고 있기도 합니다. 네. 요게 액체 물인데 이게 우리 피부예요. 지금 너무 흐물흐물하고 활력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늘어져 있잖아요. 네. 자, 여기에 그러면 이 노안을 없애기 위해서 콜라겐 먼저 단독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콜라겐을 쪼르륵 먹고 자, 조물조물 피부 속으로 들어가도록 좀 해보면 아까보다는 조금 덜 늘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러네. 자, 이번에는 콜라겐과 비오틴을 그러면 함께 먹어볼게요. 함께. 아까처럼 콜라겐도 먹고 비오틴까지 같이 먹고 또 피부에서 한번 조물조물 해볼게요. 차이 보이시나요? 어머! 훨씬 단단해졌죠? 덜 흘러내린다. 오, 나사가 좀 나죠.